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탁포커스 곽경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은 어제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레키로나 조건부 허가의 전제가 되는 임상 3상 탑라인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임상 3상 결과 레키로나 투여 28일 후의 중증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입증하고 위약군과 유사한 수준의 안전성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KB증권 홍가의 연구원은 이날 리포트를 통해 이번 임상 3상 결과를 긍정적으로 판단했는데요. 첫째, 대규모 환자를 대상으로 유효성과 안전성을 도출한 점과 두 번째는 투여 시간을 기존 90분에서 60분으로 단축시킨 점을 꼽았습니다. 홍 연구원은 이를 바탕으로 유럽, 미국 지역 등에서 허가 추진이 예상되며 향후 임상 3상 추가 분석을 통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효능 결과 등의 발표가 이어질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키움증권 이혜민 연구원도 오늘 리포트에서 셀트리온의 코로나 치료제 데이터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국내 레키로나는 3상 시험 결과 제출을 조건으로 조건부 허가 승인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이번 3상 결과 및 추가 자료 제출을 통해 최종 품목 허가 획득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 이 연구원의 분석입니다. 레키로나는 현재 유럽에서도 허가를 검토 중인데요. 이번 3상 데이터로 인해 허가 절차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궁극적으로는 셀트리온이 바이오시밀러 개발사에서 나아가 첫 신약을 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향후 익수사를 통한 ADC 신약 개발 행보 등도 기대된다고 이 연구원은 전했습니다. 오늘 종목 분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이 포커스 곽경호였습니다.